안녕하세요. 우리는 한마담 방여사예요. 안녕. 야, 내가 숙제했잖아. 너가 내준 거 나 나름 해봤어. 좀 문장을 보니까 뭔가 다르지 않았어? 일단은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보여. 그리고 과거인지 현재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3인칭이어서 그 동사 현재일 때 S가 붙는 거 그거 정도는 보이더라고. 짧은 문장이지만 그 정도만 보이면 배운 거 다 본 거야. 그치? A fly went flying. 그래서 일단은 went가 뭐 일반 동사의 과거인 게 보여서 두더지. 근데 과거니까 과거는 다 did잖아.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A fly didn't go flying. 맞아. Did not 이것도 되는 거지. Did not, didn't야. 근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Did not 하면 잘 어울려. 아, 의문문은 두더지가 맨 앞으로 온다 그랬어. Did a fly go flying? 근데 이거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A fly인데 얘를 he라고 해야 되나 is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동물은 is이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책 내용은 얘가 내 애완동물이잖아. 나의 반려파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he인지 she인지 확실히 알지. 그럴 때는 he라고 해도 괜찮아. 자, 그다음 미친 거. mad 미친 거 아니야? mad는 화난. mad가 미친으로 쓸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아. I'm so mad. 그거 있잖아. 그거 화났다는 소리야? 미쳤다는 소리야? 그냥 이렇게 미쳤다는 게 확실해. The fly was mad. Was는 비동사 과거야. The fly wasn't mad. 그 파리는 화나지 않았다. 그는 말했대. You know my name. 너 내 이름을 아 파리가 버즈 이렇게 하니까 얘 남자의 이름이 버즈니까 너 내 이름 아네 이런 거네. 맞아 맞아. 아 you know my name. 이거를 부정문으로 하면 you 아니야 있어봐. know니까 이거 현재니까 do, does, did 중에 you니까 두야. You don't know my name. 너 내 이름 모르니?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몰라. 물어보는 거지. 이제 의문은 Do you know my name? 오케이. Okay. 조금 바꿔볼게. Do you know my name? 하면 너 내 이름 알아? 이거잖아. 응. 근데 내가 너 내 이름 몰라? 하고 싶어. 아, 그냥 긍정으로 알아? 물어본 거고 부정으로 그냥 모르는 걸 몰라?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남만 그냥 두 남만 하면 되는 거네. Don't you know my name? 맞아. 야, 너 내 이름도 몰라? 아, 요거 야야야. 이제 복습 하나 해보자. 여기 명령문 하나 있지. Listen! Listen! 이거 명령문이잖아. Listen! 동사로 시작한 거. 자, 그러면 듣지 마 하려면 명령문 부정 어떻게 써? Not. Don't. Don't listen. 맞아. Don't listen. Buzz open the jar. Buzz는 jar을 그 jar을 열었다. Open ed. 일반 동사의 과거. 그래,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였지. 이거는 규칙이야. ED 규칙은 ed를 붙이고 불규칙은 go went처럼 그거야. 과거니까 did. 입이 잘 안 떨어지나 봐. 내가 나 입 안 떨어지는 스타일인가 봐. Buzz didn't open the jar. 의문문은 Did Buzz open the jar? 빠졌어. 잘한다 야 이제. 이거 He needs a name. He needs a name. 그는 한 이름이 필요해. 그럼 이게 he니까 3인칭 단수 현재라서 need에 s가 붙었어. 그럼 두더지 중에 does를 소환해야 돼. 그리고 부정이니까 doesn't. He doesn't need a name. 의문문으로는 does he need a name? 그 다음에 그가 왜 이름이 필요해? Why does he
need a name. 맞았어. 잘한다, 야. 자, 너를 엄청 헷갈리게 할 문장을 나 찾았어. He did some fancy flying. 그는 일단 과거인데 some 조금의 펜시가 날아. 동사는 어딨어? 이제 some fancy 이게 뭐야? 나르는 날을? 난 네가 못 맞추면 이렇게 재밌다. 자, 일단 did부터 파악해봐. did가 뭐야? 과거. 과거 뭐? did가 did지 뭐야? 두더지 중에 지. 아니야. did가 뭐의 과거구나. 뭐 일반 동사구나. did랑 똑같네 스펠링? 똑같아. 그래서 헷갈리잖아. 아, 나 이거 맞추면 뭐 사줄 거야? 또 사. 짜장면. 짜장면 쓸 거야? 알아. 이거 두의 과거야. 그치? 그가 했다. 했다. Some fancy flying을 했다. Some fancy가 뭔지 알고 싶어. Some은 어떤 어떤 fancy 화려한 flying 날기를 했다. 아, 이 펜시가 펜시 전문점 이럴 때 그거 아니야? 그거야. 그게 화려한이란 뜻이야. 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아, 이게 화려한이라는 화려한 날기를 했어. 어떤 화려한 날기를 했다. 그가. 그러니까 did가 여기서는 그냥 일반 동사의 과거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두더지의 그거랑 아예 딴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럼 과거니까 일단 두더지 중에 지야, 지. did. didn't. 이거 부정문 만드는 거지. 그럼 he didn't do some fancy flying. 그렇지. 이제 물어봐봐. he did 과거였고 did. did he do some fancy flying? 그가 화려하게 날아기를 했어? did he do some fancy flying?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 우리 애랑도 해볼 수 있을 것 그래, 같아. 그래, 해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이제 엄마랑 애들이랑 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아이한테 물어보면 돼. 이 책을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이제 엄마들하고 책 같이 공부하라 그러면 꼭 이런다? 해석해봐.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러잖아.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아놨나? 카메라 달아놨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보면서 Did the judges let fly guy in the show? Did the judges let 허락해줬냐? Yes. Yes,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야? 주어. They야. 아니야, 나 알아. 바꿔. Yes, they. 그리고 내가 뭘로 물어봤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 Did. 아, yes, they did. 그래, 그렇게 답하면 돼. Did fly guy know the boy's name? Yes, he did. 잘한다. 맞았어? 어. What was the boy's name? He was. His name was Buzz. 어, 그래. His name was Buzz. 나 his name is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was로 물어본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시제도 맞힌 거야? 어. 야, 어려운 것 좀 내봐. Does fly guy need a name? Yes, he does. 어. 해석을 내가 해볼게. Fly guy가 name이 필요해? 이거잖아. 그래서 필요했잖아. 얘가. 그래서 yes, he does. 그래. Does he?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박여사가 숙제로 해온 부정문, 의문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 영어 공부하실 분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